드디어 구매하게 됐네요. 온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안 살려고 했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이탄을 하다 보니까 필요가 해졌어요. 그러니까 물건 살 때는 진짜 필연적으로 필요할 때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필요해서 샀는데 가격이 싸질 않아요. 싸질 않아서 9,000원인가? 원래는 이제 시중에는 만 얼마 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싸게 샀어요. 근데 이제 더싼 것도 있어요. 펜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디젤 타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냄비에다가 꽂아서 써야 되니까 이제 긴 거를 샀어요. 그리고 클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 국통에다 넣었을 때 클립을 잡아주는 장치고, 이제 여기가 한국산이에요. 국산을 사야지 가장 좋죠. 국산, 그쵸? 저거예요. 온도 맞춰준 300도까지 맞춰주죠. 100도까지 못 맞춰, 100도밖에 안 맞는 거는 이제 저거 하죠. 100도밖에 안 되는 거는 기름을 측정할 수 없어요. 가끔 이제 요리할 때 기름 온도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고, 굉장히 디자인은 깔끔하고 좋죠? Made in Korean라고 써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써있지 않고. 아, Korea라고 써있네요. 맞죠? Korea. 한국. 초점 안 맞았다. 다시 한번 맞춰봐. 됐다. Made in Korea. 예, 뒤에는 깔끔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나사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게 클립이 있는 거랑 클립이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른 클립이 있는 거 있는데 다른 클립이 있는 게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비싸요. 9,000원. 이거 이게 클립이 없고 그냥 요 클립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6,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클립이 없는 거 필요하신 분은 그거 사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국에 국통 있잖아요. 국통이나 뭐 이렇게 좀큰 거에다가 하는 거는 이제 긴걸 사셔야 돼요. 이렇게 긴 거. 이게 몇 센치인지 거기 홈페이지 보면 나왔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죠?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넣고 대충만 재도 되니까 한 31.5cm 정도 나와요. 그러면 국통이 보통 20cm 정도 되거든요. 20cm 정도 되거나 아니면 큰 거는 26cm 정도 되니까 충분하죠. 왜냐하면 국통에다 이렇게 걸쳐놔야 되니까, 그렇죠? 국통에. 그래서 이탄을 할 때는 이제 설탕하고 그 전분하고 같이 섞어서 물하고 끓이잖아요. 끓일 때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뭐 90도 정도 올라가겠죠. 섞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는 20도 정도 돼야 돼요. 20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다시 초점 맞아야죠. 이게 25도? 25도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쵸? 25, 50의 반이니까 25. 그래서 50도 아래로 내려, 그러니까 40도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게, 이스트가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넘어서 이제 온도가 되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꽂아놓고 완전 식었는지, 그쵸? 어느 정도 식었는지 이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진짜 안 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잡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지금 온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온이죠?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역시 한국산이니까 정확하죠? 이게 그거예요. 금속이 여기 안에 있어서 금속이 팽창하고 늘어, 적응하기 따라서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 오늘은 개봉기 보여드린 거죠.
해서 이렇게 그 이게 저거라고 치면 그 냄비 옆 테두리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작은 컵 같은 거는 그냥 그 작은 걸로 하시면 돼요. 작은 걸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제 큰 국통은 이걸로 해보고 한번 써보고 좋으면 이제 더 사야겠죠. 처음 저는 진짜 처음 사는 거예요. 거의 이제 감으로 했죠. 그냥 감으로 대충 됐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사서 하면 굉장히 좋죠. 오늘 영상은 이 개봉기랑 이거 뭐 디자인 보여주는 거왜 샀는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